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과 또 어떤 이슈 보게 될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일본의 엔저에 흔들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들 많이 밀렸던 만큼 최근에 모멘텀이 살짝 불어왔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장기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어떨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철강 관련 섹터들 어떤 이슈부터 봐야 네, 될까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철강 및 금속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뭐 현대제철 이두 기업이 이제 사실상 철강의 메인을 달리고 있는데 이 철강 및 금속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7월 26일에 고점을 달성하고 주가가 다시 이탈을 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철강이 이제 전통적인 철강이 아니라 철강 사업 외에도 이제 부가 사업이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수조차도 제대로 된 철강 산업의 업황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지수를 견인을 했던 것도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 포스코 그룹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수의 편차가 좀 많이 커진 비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철강 쪽을 주목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을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좀 얘기를 좀 많이 깊게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저가 공세를 한다라는 내용들은 뭐 이미 우리가 뭐 알리, 테무, 시인처럼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저가 상품들의 유출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시장이 붕괴된다. 이 얘기는 너무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네. 일입니다. 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철강 잔판 같은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우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있는 바오 그룹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철강 강판 생산력이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뭐 중국 내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악화돼 있다, 내수가 많이 약해졌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생산력이라든가 캐파 가치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철광석을 지금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기준으로 이제 3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 후판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을 지금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분기에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이 이제 1,01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자, 비축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 4,360만 톤.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최고치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철광석을 왜 사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뭐 요점은 두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철광석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비하면 금액이 좀 싸는 거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쌌기 때문에 좀 매수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반기에 이 후판 가격에 대한 경쟁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좀 의견을 좀 비중을 높게 지금 보고 있는데 중국 후판이 지난 1분기에만 우리나라에서 38만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지난 2021년도에 1년 동안 중국 후판을 수입했던 양이 총 44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면 1분기 말에 거의 이제 21년도에 뭐 3개 분기급을 지금 단한개 분기 지금 수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 지금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수입은 양이 계속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44만 톤, 22년도에 91만 톤, 23년도에 130만 톤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많이 부진해지면서 이 이제 철강들, 특히나 이제 강판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주에 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덤핑 경제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7.5% 관세를 부과하던 거를 뭐 25%까지 최대 부과를 해라고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에다가 지금 압박을 넣고 있죠.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뭐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가에 들어오는 상품들 써서 미국에다가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논리로 따지면은 저렴한 제품을 활용해서 좋은 제품들을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철강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중국에 있는 저가 철강 때문에 도저히 제조업이 부활을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계속 상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철강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기업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해당과는 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었던 기업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 미국이 지금 철강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북미 지역 내에서도 이제 발전소 건립이라든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 투자를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철강 쪽은 계속 이제 주목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제 일본 제철이 지금 미국에 있는 US 스틸까지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20조 원 가량을 지금 인수 대금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이후부터는 승인이 난 상태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금 반발 의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UST 스틸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일본 제철이 이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4,4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4,400만 톤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US 스틸도 약 1,0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철강 업계에서 업계 3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력 중만 보더라도 이게 3위가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7위,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약 18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일본이 지금 엔저 현상도 있고 북미 시장에 공략적으로 진출한 것까지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2024년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제철 시장, 철강 시장들이 상당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반대 의사를 지금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심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도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본 제철 측에서는 이제 US 스틸에 대한 인수의 예상 시기를 올해 9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추가 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 입김들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12월 정도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좀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일본도 지금 엔저 현상으로 슈퍼 엔저 현상으로서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 국내에 있는 철강 업계들이 상당 부분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번에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매출 부분도 생각만큼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철강성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억압을 시켰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가격 자체가 후퇴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철강성이 1분기에 샀다고 해서 1분기에 산 철강이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공하고 이런 게 조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 부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들은 이제 오히려 2분기 이후인 하반기를 좀 주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사실은 이 철강 업계에 대해서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대한 시장 모멘텀을 보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중국이 철강석 비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타격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안에 내수 시장과 그리고 이제 철강 업계에서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떻느냐.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선 업계들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철강 가격을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후판 가격을 이제 다 조정을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판 가격 인상 인하 이 부분을 조율을 하는 거는 이제 보통 5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이제 우리 후판 가격 협상합시다 시작하자마자 6개월 걸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 철강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철강석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용광로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 인건비 인상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니 가격을 올리자라고 제창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조선업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철판, 강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고객사 입장에서 낮춰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 100톤당 100만 원 정도
하던 후판 가격이 이제 90만 원대 중반으로 협상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가격대 밴드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했을 때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반기까지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협상하고 있냐, 협상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행 주의 초점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 이거를 감안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철광석이 톤당 가격이 그래도 소폭 줄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급하게 우리가 결정 못한다 라면서 좀 약간 지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가공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사실 철강 업계들이 뭐 다니시는 분들이 최저 시급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생산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시급도 당연히 부담은 되겠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 특히 이제 중동발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생기라는 이 쇼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용을 줄일 수 없다면은 결국 방법은 우리가 광물 지대를 다시 한번 추가 탐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호주를 비롯해서 지금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스코 같은 경우에 로일 광산이 지금 이제 유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 철광석을 좀 수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광석 자체에 대한 가격 마진을 좀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특징인데 저는 이 앞으로의 철강 쪽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철강이 저평가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 그러니 들어가자라는 입장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우선 지금 조선 업계에 대한 최근 수주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 산업들 여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다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 가격이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고객사와 그리고 이제 제조사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나는 철강만 가져간다라고 하시기에는 상당 부분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단 조선과 완성차 그리고 철강 업계 이 두 기업을 좀 이렇게 두 그룹을 좀 나누셔서 양분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의 철광석 비축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일본에서는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일본 제철의 인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기저에 봤을 때 수출 확대 가능성도 좀 있고요. 국내에서 또 와서 보자면 후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광업계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나 이쪽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되어주기는 어려운가요? 모멘텀이 되게 합니다만은 이게 당장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앞으로 수주가 계속 기대된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론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중국에 대해서의 덤핑 관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중국만 해당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동맹 국가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국 이익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외교 관계가 상당 부분 많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이었던 국가가 적대 국가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과거에 내가 친했던 국가들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반되는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하셨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알맥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맥 한번 잠깐 보고 가시면요. 알맥이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났습니다. 5월 3일자에 급등이 났는데 이게 왜 났느냐? 철강업계가 지금 갑자기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월 3일 날 이전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주가를 보신다면은 사실 지금 있는 철강업계, 그러니까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비스케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 폭차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관세를 세게 때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이제 337%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알맥이 그래도 관세 자체를 0% 부과받은 거는 당연히 호재겠죠. 물론 이제 미국도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만약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럼 이거 조사해 달라라고 착수를 한 결과가 이미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알맥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주목을 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가
미국과 어떤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협약을 굉장히 강화하는 국가기는 합니다만은 실리 중심에서 움직이는 지금의 미국의 동태를 보았을 때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철강 종목 보면 될까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포스코 홀딩스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철강주 벤치마크로서 가장 많이 주목을 하신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진시진 때도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제철 어떤 생각을 물어보면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렸던 게 1분기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고 나서 진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의 이미지는 신재생 쪽이 부각이 좀 더 많이 되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빠진 원인도 본연의 영위하던 메인 업종이었던 이 철강 쪽에 대한 타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소재 부분들에서의 가격들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캐즘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후퇴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선뜻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게 지금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얼리 어댑터 시장으로 해서 붐이 일어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를 바로 이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즘 현상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냐면은 이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을 하긴 할 건데 리튬 생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 생산량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지금 이제 리튬 생산량이 원래 기존에는 2026년도에 총 16만 6천 톤을 생산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이제 9만 6천 톤까지 후퇴를 시켰고요. 네.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 25년도에 13만 4천 톤에서 9만 4천 톤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만큼 이제 목표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나온 자금은 어디로 운용을 하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철강 쪽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투입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채찍 회사를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고성장, 고수익 지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인데 고성장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이 지금 성장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일본 제철과 US 스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이 로일 광산의 역량도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의 마루베니 상사와 그리고 이제 대만 차이나 스틸과 함께 이제 투자를 해서 한 8분의 1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급하는 철광석이 포스코 그룹이 소유하는 철광석의 약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 이 중국 철광석이라든가 혹은 이제 호주에 있는 로일 광산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수급처를 찾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잊혀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전기, 전력, 변압기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를 만들거나 발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당연히 철광 강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이제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생산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증설이 캐파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0월 맞나 제가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15만 톤 가량의 전기 강판 생산량이 추가가 됐고요. 올해 말에도 이제 15만 톤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서 총 40만 톤 가량의 전기 강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올해 말 기준이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결정된 이후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인프라 설비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에는 변압기가 완성 제품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집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정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미국의 경기 안정화 이후에 대한 부분의 캐파는 충분히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목표가와 손절가 자체를 너무 폭을 넓게 두시기보다는 조금 좀 실리적인 부분에서 좀 운영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나는 철강 쪽을 주목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뭐 지금처럼 목표를 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큰 기대하지 않더라도 손실폭을 줄여나간다라고 보신다면은 우선 기술적으로 이 45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현대제철도 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짧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현대제철은 저는 솔직히 이 철강
쪽을 만약에 주목을 한다, 철강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조금 현대제철 쪽으로 좀 더 손이 갑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현대차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맞손을 잡으면서 올해 2조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홀딩스 뭐 못지않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뭐 83% 두테라다 보니까 네. 타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포스코홀딩스와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선용 후판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가격 협상이 이제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등에 대한 추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현대제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주력 제품이 이제 조선용 후판이랑 자동차용 강판인데 지금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이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수주 부분들도 많이 받았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네. 뒤에 조선 떼버리고 나서도 올해 목표 수주액을 거의 달성을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현행 정권에서는 KDDX 사업을 현대중공업에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축함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미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아마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정부에서 있는 특히 이제 방위청에 계신 분도 아무래도 지금 이 현대중공업 쪽에 손을 좀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이 현대중공업이 2024년에서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도 이 현대제철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강 종목들까지 연결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전 투자 전략도 잘 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